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만들어갑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은 민족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평화적, 민주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삶을 즐기며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세상.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통일에 앞장서며 여러분과 함께 안전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시대를 만들어갑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와 열망을 대변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한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의 통일자문기구입니다. 평화통일을 향해가는 범국민적 통일기구로서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며 성공적인 통일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문건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내외 2만여 자문위원과 함께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인 대통령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과 국민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 2만여 명이 활동하는 지역과 계층, 정파와 세대를 초월한 국민참여형 조직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역주민이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과 직능 및 주요 사회단체의 대표 등 국내 1만 6천여 명을 비롯하여 전 세계 122개국의 동포사회 주요 인사 3,600여 명의 해외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2만여 명의 자문위원들이 모여 국내 17개 광역시도와 미주, 유럽 등 해외 주요 5개 지역의 지역회의와 국내 228개 시, 군, 구 및 해외 43개 주요 권역의 지역협의회를 설치하여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활동들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내외 자문위원회 다양한 평화통일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사무처를 두고 있습니다. 정무직인 사무처장을 포함하여 70여 명의 국가공무원들과 국내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에 250여 명의 행정실장들이 평화통일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민 화합과 평화통일을 이루어갑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대통령께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 현장의 통일 여론을 수렴하여 대통령께 정책을 건의하며 일반 시민들에게 통일 정책과 북한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학습과 토론회장을 마련하여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통일 후계 세대로 양성하기 위한 참여형, 체험형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으며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탈북민 지원 사업에도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3천여 해외 자문위원들이 힘을 모아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확산하고 재외동포의 민족적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2만여 국내외 자문위원이 중심이 되어 국민의 통일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아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 풀뿌리 통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아울러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을 향한 국민의 염원을 한데 모아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갑니다. 함께 걷는 평화의 길, 함께 여는 통일의 문. 끊어진 길이 이어지고 닫혔던 문이 열리는 그날까지 언제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함께 하겠습니다.